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영업점 방문 예약 서비스 운영 영업점 147곳이 추가되면서 모두 397개 영업점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업점 방문 예약 서비스는 수신과 여신, 외화 관련 상담 니즈가 있는 고객이 희망하는 시간에 희망하는 직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영업점 방문 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인터넷과 스타뱅킹, 그리고 영업점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상담 희망일 오후 영업일 전부터 예약 당일 3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영업점 방문 예약 서비스는 올해 중 창구 표시기 모니터가 설치된 영업점을 대상으로 추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KB국민은행이 대한민국 연금대상 시상식에서 연금저축신탁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국내 은행권 최상위 수익률과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뛰어난 계약 유지율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경기중앙과 경수지역 우수고객과 함께하는 2018 KB평생사랑콘서트가 그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콘서트에는 2,900여 명의 장기거래 우수 고객이 참석했으며 이은미, 장미여관, 김태우 등 유명 가수의 공연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상 뉴스 서머리였습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